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2일 강릉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강릉 주문진 어촌계 복지회관에서 정청 내 당 최고위원 김우영 강원자치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 그중에서 수산업계와 또 관련 자영업계들이 피해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강원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일부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강릉 주문진 자판풍물시장을 돌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